최근 주식시장에서 유가에 한동안 크게 또 반등과 함께 실적이 기대가 되는 화학주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유가가 4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와서 다시 하락세로 방향을 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교보증권 손영주 연구원 모시고 자세히 정유화학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현재 정유화학주에 대한 시장의 인식은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인식이 나오고 있는데 연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최근에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유가 약세 하에서 이 정유화학주가 당초에는 유가 하락 시에 저희가 이제 레깅 효과를 실적이 안 좋아지는 그런 측면 때문에 예. 유가 하락 때 약간 뭐 소외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봤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부의 이동이라고 하는 이 시추업자들 원유 시추업자들의 이익 자체가 리파이너리랑 페트로케미칼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다.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컨센서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많은 투자자들도 그게 좀 동조를 하면서 이 정유화학주는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도 에솔 같은 경우 제가 한 달 전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 예. 제가 SOE라고 롯데케미칼 코롱인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세 종목 다 상당히 뭐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SOE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 대비 약간 좀 늦게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3월 달에 한 24% 오르면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뭐 좀 전에도 뭐 태양광이나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태양광이 하악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유가가 이제 빠지니까 단기 차익 매물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 제가 봤을 때도. 그렇지만 이 정유화학주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메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어떤 마진이나 수급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에 따라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투자 전략을 미리 얘기해 좀 그렇지만 예, 긍정적인 시각을 좀 분할해서 네. 좀 매수하는 게 좀 열려 놓을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까지 네. 볼 수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해도 이것이 이제 정유화학주들의 실적 약세로 연동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여전히 정제마진 스프레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도 된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네. 3월 한 달간 정유화학주도 좀 흐름을 본다면 주요적으로 좀 이슈들 이런 것들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유가가 이제 올랐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평균 유가가 그 28불대에서 한 35불로 네. 뭐 절대적 유가는 7불밖에 안 올랐습니다만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거의 한 30% 이상 그렇게 오른 그런 상황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정유 측면에서 포인트는 제가 정제 마진 자체가 작년에 좀 좋았던 그런 흐름 자체가 1, 2월 들어서 좀 날씨가 따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파이너리는 동절기를 감안해서 가동률을 굉장히 높여놨는데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네. 좀 경유, 등유 마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휘발유도 작년이 너무 좋다 보니까 마진이 좀 슬로했는데 지금 3월에는 휘발유, 경유 어떻게 보면 전체 석유 제품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석유 제품이 마진이 반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유주는 유가 상승이랑 마진, 주요 석유 제품의 마진 반등 그걸 포인트로 둘 수 있을 것 같고 뭐 석유화학 제품도 일단 뭐 저희가 일단 유가 상승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유가 상승이 어쨌든 정유랑 화학주에는 투자 심리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레깅 효과, 시차 효과도 석유화학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은 롯데케미칼이 3월에도 뭐 1월, 2월, 3월 석 달 연속 지금 화학업종 내에서는 계속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폴리에틸렌 그리고 이제 이지 그러니까 요 두 제품 자체가 지금 마진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3월에도 상당히 견조했고 이지 마진 한 30% 이상 좋아진 그러면서 롯데케미칼이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화학업종 내 이제 소재라고 할 수 있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지금 7주 연속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일단 중요한 건 실적이겠죠. 곧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관심도 좀 1분기, 2분기 또 계속해서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느냐일 텐데 네. 실적하고 앞으로 조금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네. 제시해 주시죠. 제가 오늘 정유 산업 보고서 프리뷰 이제 뭐 산업 보고서를 쓰면서 예. 유가에 웃고 유가에 울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고서 제목인데. 예. 네, 와닿네요. 예, 1분기가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뭐
제가 오늘 프리뷰 한 7,200억 했고요. SOIL도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눌렸던 측면 때문에 한 5,000원까지 나올 것 같고, 롯데나 LG도 4,000개 중후반, 그리고 뭐 코롱인더 뭐 870억, 하나케미칼 1,100억, SKC 한 470억.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부분에 있어서 환율 효과도 좀 있고요. 예, 환율이 한 뭐 50원 정도 뛰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석유화학주 수출주다 보니까 좀 영향을 주고, 또 유가 상승도 당연히 좀 영향을 줬죠. 특히 정유주는 유가에 대한 익스포저 크다 보니까 네. 재고 관련 이익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제 2분기를 놓고 봤을 때 일단 정유주는 현재의 어떤 유가 상황, 지금 유가가 어쨌든 4월 17일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지금 전망 자체가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뭐 동결을 한다 해도 공급 과잉이 단기간 해소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유가 빠진다고 한다면 예. 일시적으로 정유주는 2분기가 감익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에서는 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네. 문제는 감익이 어느 정도냐. 근데 과거에는 1분기 뭐 실적이 좋았다면 2분기는 유가 빠질 때 막 적자 전환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도 SOIL, SK이노베이션 3,000개, 5,000개씩 상당히 좀 견조한데 하반기에도 유가 어떤 박스권 내에서도 굉장히 실적은 견조할 걸로, 그게 이제 포인트를 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가 납사 효과로 인해서 좋은데 지금 1월, 2월 납사가 300불 언더 납사가 투입돼서 지금 4월 실적은 석유화학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상으로는 석유화학주가 이제 4월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2분기 뭐 그닥 약간 뭐 정유는 감액이고 석유화학은 소폭 증익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주가 네, 예. 전략까지 잠시 제시해 주실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일단 종목을 말씀드려야 될 것 네. 될 것 같고요. 가장 궁금하실 것 네. 같아요. 일단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 이수화학. 네. 이수화학. 예. 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넘어설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한캐는 롯데랑 OCI 너무 소외가 됐다. 그리고 또 이수화학은 강하게 턴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과 하나케미칼, 이수화학 이 세 가지 종목 좀 주의 깊게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정유화학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교보증권 손영주 연구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